내 공부랑 남의 공부 둘이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남이 공부가 안 되는데 내 공부 끝났단 말을 하냐. 대승경전에서 12지 부처나 불지 부처를 상정하잖아요. 완벽한 해탈. 대승불교는 다 그런 전제에 있죠. 기존 불교에서는 또 못 받아들이겠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완벽히 해탈한 분이고 보살 그러면 뭔가 덜 해탈한 분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관세음 보살이나 다 원래 부처 이미 석가모니보다 훨씬 전에 문순이 관세음이 다 부처 됐던 양반들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미 완벽한 양반들이 다시 중생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개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지에 가는데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우리 주장은 불지에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소승은 개인적 해탈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것도 진짜 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대승은 절대 개인적 해탈을 원래 논하면 안 된다. 애초에 대승은 모은 중생과 함께 해탈하겠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불 재중이 성불이 그대로 재중이지 내가 성불해가지고 중생 구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 그 이런 경전에 이런 식의 표현은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짜 대승이 아니다. 진짜 대승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불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지장보살도 일체 중생이 다 구원된 뒤에 내가 성불하겠다. 그것도 따져보면 또 그 말이 또 안 되는 수가 있지. 다른 중생은 그러면 지장보살 놔두고 다 성불하고 마지막에 지장이 성불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냥 그 보리심의 그냥 서원이지. 그만큼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거는 모든 중생은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해탈이라는 거는 없다. 대승이. 그래서 내 안에서 대승은 내 안에서 보리심 양심을 각성해서 끝없이 세세생생 온 우주를 돌면서 보리심을 더 개발하고 확장해서 중생을 도와준다는 거. 모든 중생이 다 보리심을 개발할 수 있게 보살이 되게 도와주는 거지. 이게 대승의 목표지. 성불을 한다든가 나 혼자 따로 해탈을 한다든가 따로 불가능하다. 대승은 집단 해탈이. 일체가 둘이 아니고 모은 중생이 한 마음이라면 위대한 그런 십지보살 같은 존재들은 깨어있는 마음이고 중생들은 탐진치의 마음이지만 크게 보면 다 한 마음, 한 바다 속 이야기고 한 마음 속 이야기니까 우리는 같이 해탈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불지, 부처의 경지 가면 모든 업장이 다 무지아집의 업장이 털려서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 한 개인이 무지아집을 다 털 수가 없다. 한 어떤 인간이라는 관계 속의 존재인데 다른 중생들이 지금 탐진치 허덕이는데 나는 무지아집을 다 털었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우리 중생의 모습을 한 우리가 있다는 게 뭐냐? 이 온 우주에는 지금 온전하게 홀로 해탈한 존재는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탐진치 허덕이는데 그 불보살의 보리심이 아직 만족이 안 됐을 텐데 양이 안 찼을 텐데 온 우주 중생 다 구하리라 하는 소원인데 보살이 그걸 다 구하지 못했는데 지금 난 혼자 성불했다.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다 털렸다. 보리심을 완벽하게 개발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돼. 지금도 그 위대한 불보살도 계속 보리심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온 우주에는 중생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화엄경이 맞다.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낸다. 십지 보살이면 7지부터는 이미 부처고 화엄경에서 공식으로 8지부터 부처로 보고 십지 보살이면 아주 우주 3계의 대왕이 되는 아주 대왕이 되는 부처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도 십지는 끝없이 닦아간다고 보는 그 이론이 맞다. 그게 실상에 맞는 말이지 완벽히 해탈해서 12지 불지에 간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항상 주장하듯이 그거는 비로자라불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개체성을 지닌 우리가 닦아서 얻을 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내가 닦은 만큼 내 공부가 남의 공부니까 자리가 이타요. 성불 공부가 지중 공부고 똑같이 내 공부가 남의 공부이기 때문에 남이 공부가 안 되는데 내 공부 끝났다는 거는 망발이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닦아가야 되니까 최고 목표를 십지보살에 두고 십지보살도 계속 닦아가고 있다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실상을 잘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가 7지, 8지만 넘어가도 내 공부가 남의, 내 공부랑 남의 공부가 둘이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남이 공부가 안 되는데 내 공부 끝났단 말을 하냐. 그것만 하나만 봐도 복잡한 이론 안 따지고 소지장, 번뇌장이라고 하는 그런 무지와 아집이 다 털릴 수가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 다른 중생들이 지금 탐진치에 호덕이는데 그래서 그 완벽한 부처라는 건 영원한 우리의 목표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부처, 영원한 목표로서 의미가 있고 사탄이니 마왕이니 하는 것, 우리 탐진치의 극치에 이른 모습, 우리 탐진치가 그게 이르면 저렇게 되겠다 하는 모델이고 우리 육바라밀이 극치에 이르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모델이지 완벽한 부처, 완벽한 마왕이니 사탄이니 하는 존재들은 실제로 우리 중생들은 그 중간에서 엄청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래쪽에서 사막도 쪽에서 삼선도 쪽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정토로 나아가는 그 스펙트럼 속에서 닦아가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위쪽으로 삼선도를 지나 정토로 오게 도와주는 게 불보살의 중생 구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견성을 해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보리심을 깨닫고 배양할 줄 알아야 되니까 결국 보리심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중간학판이 유시각판이 막 어렵게 해놨는데 다 부지런 소리고 대승보살도는 딱 하나 보리심 개발하는 보리심 각성해서 개발하는 내 안에 보리심이 있다는 거 깨닫고 보리심이 참나니까 보리심 참나 열반이라고 불리는 그 보리심 각성해가지고 육바람이 꽉 차있는 마음이니까 뭐 개발해서 역량껏 상황껏 쓰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쓰면 불지다 하는데 완벽하게 썼는데 왜 우리가 아직 중생인데 완벽하게 쓴다는 건 없다. 자기 역량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중생들도 힘이 나지 않을까. 또 허황된 목표,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적 모델로 활용하는 건 좋지만 허황된 목표라는 건 그 목표에 비교해서 자기를 자책한다면 그건 오히려 허황된 목표가 되거든요. 인간이 중생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가는 사탄이 우리의 반대에 있는 그 모델로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가 피하듯이 저리 가야겠다 하고 방향을 잡는 걸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